안녕하십니까.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 대학 특강 똑똑 자치분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세계로 떠나는 자치분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프랑스와 스위스의 사례를 쭉 들어봤는데요. 문득 이 유럽 쪽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는 과연 이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좀 왕이 중심이 되는 그런 역사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 역사 속에서는 과연 지방자치가 어땠을지 그리고 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선조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정말 이 옛날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재밌을 것 같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이혜준 교수, 박경화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삼국시대 이래로 한반도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은 이 왕정 국가였다고 하지요. 물론 이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왕과 귀족, 또 조선시대에는 왕과 관료들이 이렇게 힘을 좀 나눠 갖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 왕 하면 모든 권력이 중심이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우리는 과연 지방자치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의 모습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먼저 네, 이 지방자치가 과연 우리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이혜준 교수 모시고 강연청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똑똑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서 새로운 거 아니면 또 잘 모르는 거 또 아니면 궁금한 거 이런 걸 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자치 문화를 얘기하면서 애국의 제도라든가 이런 걸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참 그 정이 있고 또 특별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들 안 한 것 같아서 오늘 아마 저희가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박경화 교수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분권이나 자치문화를 얘기할 때 멤버십으로 할 거냐 리더십으로 할 거냐 그걸 꼭 좀 제가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자치분권 얘기할 때 자치의 리더로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멤버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전통시대 한국의 자치문화 속에서 향촌자치, 고을자치라고 하는 그 이런 거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을자치 공동체 생활 문화는 사실은 다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나는 게 우리 어렸을 때 마을에 이장 할아버지가 이장이 제도적으로 무슨 마을을 이제 행정하는 그런 거라고 보다는 마을의 어른이었었어요. 그 어른이 모든 걸 다 하면 그냥 다 따르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의 전통 자치 문화는 서양의 제도적인 자치 문화하고 좀 다르게 그 모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앞에 좀 말씀드릴 거는 고을자치, 말하자면 향촌자치라고 보통 조선시대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지방자치로서 지금 시군 단위의 자치를 얘기하는 건데 그 리더는 누구였었냐면 사족들이었겠죠. 이제 고을자치는 그 당시에 지성층이랄까 사회적 지도층이라고 해서는 사족들이 중심이 돼서 했던 것이고 마을자치라는 건 정말 주민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했던 것인데 저희 어렸을 때 제 기억에 마을에서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모두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외삼촌이 이장을 하셨었는데 그 집에 가보면 지금 말하면 인감도장이 봉다리로 그냥 이만치가 있고요. 그리고 통장도 다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식으로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 되면 그걸로 다 뭐 통장에서 돈 빼가지고 딱 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 다 됐었거든요. 그런 게 참 우리 그 마을 전통의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나이 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 예를 들면 제사라든가 환갑이라든가 뭐 이런 잔치가 있으면 동네에 그 집만 불뚝에서 연기가 났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가서 거기서 먹고 아버지, 어머님들은 거기서 다 일을 하고 같이 상여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회갑잔치도 마찬가지고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동네에 가면 동네에 재산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차일, 병풍, 상, 그릇 그래서 동네 그릇이에요. 동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빌려다 쓰고
이용료만 주고 깨진 것만 보상해주면 됐고 이것이 전체로. 그다음에 한 15년 넘은 일인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모르겠어요. 이제 지역마다는 다르긴 한데 마을 앞에 범죄 없는 마을이라는 표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한 젊은 놈이 잘못을 해갖고 구속이 되게 생겼어요. 재판을 받고. 근데 그것이 결정난 것을 알자 마을의 어른 이장님하고 어른 대여섯 분이 가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제가 잡혀가면 범죄 있는 마을이 되니까 이사 가면 안 돼? 지금 상상이 돼요? 그런 얘기하면? 그러면 아마 삿대질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하고 이사 갔어요. 그래서 범죄 없는 마을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체 생활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계산을 해서 소득을 분배를 잘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조선시대에는 두레라는 게 공동노동체 조직이 있었거든요. 그럼 공동노동체 조직에서 해서 일을 해주고 보상으로 뭐 예를 들면 천만 원을 받았다, 백만 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중에 마을 공동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몇 프로가 들어갈까요? 마을 기금으로. 지금 현재서 제가 딴 지역을 이렇게 심사도 다니고 해봅니다만은 공동사업을 해가지고 자기 걸로 갖고 가는 게 저기 마을로 갖고 가는 게 마을 공동체로 갖고 가는 게 10%도 안 됩니다. 다 분배를 합니다.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박경호 선생님 이따 얘기하겠지만 100%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내가 고생을 해서 모내기를 해줬고 우물을 파줬는데 거기서 생긴 돈을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나눴으니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두렉분들이? 마을민들이. 그걸 가지고 양로회도 하고 서당도 차려주고 상여도 만들고 산신제도 지내고 다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치문화의 밑에 깔려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제도를 얘기할 때 주민자치를 얘기할 때 제가 고을자치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말하자면 리더십을 가진 지성인층이 자치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향촌자치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중앙의 왕실의 문화하고 지역의 문화가 있는데 고을마다 요새 같은 의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향해라고 하는 건데 그 향해의 주도권을 가졌던 사람이 처음에는 다 선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지성을 갖추고 실천을 하는 이 양반 사족층이 사실은 고을자치를 주도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제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들어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어요. 향약 같은 거. 향규도 들어보셨지 말이에요. 향해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간략히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학교에서 배우기는 하셨지만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은데 유향소와 경제소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치분권을 얘기할 때 유향소는 지역에 있는 조직이고 경제소는 서울에 있는 조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공주대학 교수인데 유향소는 공주에 있는 지성인들이 자치분권으로 모인 모임이고 경제소는 공주 출신이 서울에 와서 지금 같으면 뭐 정제부처에 중앙부처에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뭐 관리가 됐더라도 모여가지고 고향 문제를 얘기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중재를 해주거나 이게 바로 경제소거든요. 그래서 자치를 하지만 중앙과 지방 사이에 그걸 교류를 했던 게 우리 그 유향소 경제소라고 하는 그거다. 두 번째는 이제 향해라는 거 방금 툭 건드렸는데 향이라는 건 고을의 지성층들이 모여서 만든 법이자 조직입니다. 그래서 향 안이라는 거는 구성원 명단이고 향규라고 하는 건 그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지배 조직인 지배층이라 먼저 물었지만 사족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특히 그 중에 규약 중에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수령이 와가지고 특권을 행사할 때 어떻게 견제할 건가.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인 세금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아전이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향안과 향규라는 게 지방자치조직의 사실은 우리 전통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향약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율곡의 향약, 퇴계의 향약. 이 향약은 불특정 다수인 시군, 조선시대 군현 조직의 모든 백성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 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간의 도움이라든가 나쁜 짓을 하지 말라라든가 또 모범을 보냐 이런 걸 다 만들었던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그 유양석 용사조 얘기로 했지만 이제 이런 향약과 향규 이런 것들이 많이 지역마다 있었다. 또 하나가 이제 동약과 동구입니다. 향이라는 건 지역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 같으면 시군 냄새가 나고 동약 같으면 뭐 동이라든가 구라든가 이런 게 생각이 나죠. 이게 사실은 영역이 좁은 거죠. 근데 사실은 군이 있고 동이 있고 촌이 있어요.
촌이 바로 마을이고 이 동은 좀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주도한 동네 중에 이제 이 동 같으면 열두 동네라는 표현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 주도층이 예를 들면 안동 김씨다, 뭐 청양 뭐 박씨다 뭐 이렇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던 생활권 전체를 보면서 그걸 규약하는 이제 그런 게 동규인데 이 동약 동계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이 조직의 상층부는 누구냐 하면 선비들이죠. 그래서 되게 이제 지성적이고 교육적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동계 동약을 상하계로 나눠서 상계는 사족들이 하고 하계는 민중들이 차지하는 그래서 두 개가 합치는 이런 모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밑에 촌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아주 살아있는 마을 문화죠. 그래서 그 마을에는 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두레 같은 게 있고 상역계가 있고 또 산신제 지내면 같이 모이는 게 있고 동각계가 이런 자치 조직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촌계라는 게 이제 마을 단위 조직인데 이런 것이 다 있었던 게 우리 한국의 자치 문화의 모습이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꼭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마을 자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요새 같으면 주민 자치이자 리더십보다는 멤버십을 가진 공동체 생활 문화의 그 주인들. 요즘 같으면 서울 같으나 서울의 도시 같은 데는 아파트 문화가 될 것 같고 시골은 이제 마을 문화가 될 것 같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디가 강의를 할 때 그걸 써먹은 적이 있는데 서울의 신문을 봤더니 서울에서 공고가 나왔는데 뭐가 나오냐면 우리 아파트는 공유 면적이 딴 데 아파트가 30%인데 우리는 50%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단가는 우리가 50만 원이 높아 평당 50만 원이 높은데 우리는 공유 면적이 많은 데니까 우리 아파트를 선전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게 뭐냐면 20층 아파트의 11층이 공유 면적이에요. 여기에 가면 커피숍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항상 모여서 주민들이 모이게 하는 이런 아파트 보셨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전통 여기 이제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지역에도 많이 계실 텐데 고향 마을의 공유 면적이 몇 프로일까요? 고향 마을의 공유 면적 이 얘기들 잘 안 하시더라고. 100%입니다 제가 볼 때. 제 기억에는 구슬치기 하고 이제 어렸을 때 놀을 때 우리 노는 골목이 따로 있어야 돼요. 어른들 모여서 이렇게 담배 피우는 데 가서 구슬치기 하다는 한 대씩 맞아요. 그래서 그 영역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빨래터 우물 얘기인데 우물하고 빨래터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강의를 위해서 이제 약간 좀 제가 덧칠을 해서 얘기합니다만은 시집온 며느리가 빨래터를 가는데 장소를 몰라가지고 A라는 곳, B라는 곳인데 A를 간 거예요. A를 갔더니 거기는 전부 시어머니 그룹이 오는 데요. 며느리가, 새로 시집온 며느리가 시어머니 그룹이 빨래하는 데 가서 빨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편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아이 빨래를 하다 말고 한 할머니가 아휴 어깨 아파 죽겠다 그러면 이리 주세요. 자기가 빨아야 돼. 빗물가 다 떨어졌냐면 자기 거 줘야 돼. 그런데요 한참 지나고 나서 알았대요. 아 여기는 시어머니 그룹이 가는 데구나. 알고 보니까 며느리 그룹이 가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 우물가를 갔더니 빨래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신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 욕하는 거예요. 우리 시댁은 우리 친정하고 이렇게 달라 그러면 그렇게 신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룹이 있는 거예요. 사랑방도요. 노름했던 사랑방이 있고요. 새끼 꾸던 사랑방이 있고요. 정말로 먹물 튀기는 얘기하는 사랑방이 있었어요. 이게 문화라는 게 이렇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을 자치를 얘기하지만 사실 공생의 모습을 갖고 모두가 같이 하는 거였다. 그 제가 강의할 때 가끔 써먹는데 대강 철저히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일을 할 때 지금 방송을 하고 강의를 할 때 대강 철저히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근데 농사할 때 대강 철저히 한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주인이 볼 때는 철저히 해요. 근데 주인이라는 게 나쁜 말 뜻이 아니고 주인이 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주인이 나쁜 짓을 많이 했을 때 이 저 말하자면 노동자나 이 농민 밑에 층을 아주 못 살게 굴었을 때는 없을 때는 대강한다. 그러니까 대강이라는 표현을 내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모내기를 할 때
심고 나서 꼭 한번 다 이게 눌러줘야 되잖아요. 근데 대강 철저히 돼. 대강은 어떻게 하냐면 심고 나서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뜹니다. 그럼 주인이 그 다음에 와가지고 막 농사꾼들을 욕을 하면서 결국은 물력을 아니면 돈을 내가지고 다시 심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레라고 하는 마을의 공동체 조직 사람들이 농사를 할 때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어떤 모범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농사하는 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마지기를 모신기를 할 때, 모내기를 할 때 보통 1,000원이 기본이라고 하면 800원 내는 사람이 있고 1,000원 내는 사람이 있고 1,200원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통시대에. 지금은 정확하지만. 그리고 그거를 따지질 않았어요. 주는 대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을의 가장 부자인 분이 30마지기를 갖고 있고 나머지가 10마지기를 한 마지기, 두 마지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30마지기 중에 20마지기를 갖고 있는 그 양반이 내는 이 경비가 마을의 공동체 경비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내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양반은 생각을 하는 거죠. 30마지기를 1,000원씩 내면 3만 원이 되는데, 3천 원이 되는데, 3만 원이 되는데 내가 20만 원을 내니까 이 동네 생활 자원에 내가 75%를 내는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으니까 800원을 낸단 말이에요. 한 마지기에 800원을 낸단 말이죠. 그런데 한 마지기 가진 할머니는, 한 마지기 가진 호래비는 1,200원을 냅니다. 200원 더 내야 큰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너무 고마운 거죠. 자기 혼자 못하는데 마을 일꾼들이 와서 다 해주니까. 그래서 1,200원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제 강의 들으시는 어른들이 그 두레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200원을 받아왔어요. 둘의 상세가 아이고 할머니가 1,200원 준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박수! 200원 더 받았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들은 거는 이렇게 형님이 사람이야? 빨리 갖다 줘.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 부자가 800원을 냈다 그러면 갔다 와서 제일 궁금한 게 그거래요. 어떻게 됐어요 형님? 이거는 그 부자 얼마 냈어? 이런 뜻이래요. 그래도 대충이야. 그럼 1,000원이래요. 근데 800원을 냈을 때 다음에 모내기를 할 때 대강 철저히 하는 거래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걸 느낌을 가지고 그 다음에 1,000원을 낸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형님 올해는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한 번 더 대강 철저히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굳어져서 양반이 꼭 1,000원을 내거나 그 다음에 제가 느낀 건 조사를 해보니까 1,000원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두레꾼의 상세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고생 많았어. 그러면서 닭 두 마리를 준대요. 이거 갖다 술할 때 먹어. 이렇게 고맙게. 그러니까 그런 게 연결됐을 때 이게 마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의 부자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을 기금 100% 들어갔다는 그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이 바로 마을의 주민 자치를 그리고 공생의 자율 문화를 형성하는 기반이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주민자치하고 자치분권 얘기하지만 공동체 생활을 하는 마을이라든가 아파트 안에서의 주민자치나 자치분권 얘기할 때는 난 이런 문화가 한국의 문화가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지금 예를 들면 서양에서 보는 수많은 자치제도, 법제도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과연 전통적인 모습이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게 생각나는 거죠. 제가 한 15년 된 것 같아요. 15년 전에 심사를 오라고 해서 갔더니 농촌진흥청에서 심사를 갔더니 마을 동약 심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약의 분량이 50페이지더라. 우리 전통시대의 동약 분량 우리 저 박경화 선생님 이따 강의하겠지만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 않아요. 한 장도 안 돼요. 그리고 아마 나머지 부분은 그거는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 알아서 하면 돼. 이런 게 깔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민자치 전통의 문화와 그 감성이 현재 우리가 하는 자치분권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서럽고 이렇게 연결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것이 오히려 전통사회에서 우리가 배울 점 내지는 우리가 살릴 것. 그게 아마 한국의 자치분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사실은 그냥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면서 만들어서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점검되고 평가되고 인정받은 것이잖아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현대에도 써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승하고 활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뭐 길게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주체가 누구냐라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치분권 할 때 거의 리더십을 하지 않나요? 근데 나는 그 안에 멤버십 그리고 우리 지역이나 우리 내가 사는 마을이나 공동체의 어떤 미래를 보는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좀 좋겠다. 법적으로 뭐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건 법을 주고 죄를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눈빛으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밑에 깔리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던 공동체와 공생의 생활문화 이 전통이라는 게 이렇게 접목이 되면 한국의 자치문화가 훨씬 더 생생하고 힘이 붙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좀 제가 좀 폭넓은 너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저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아마 촌깨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 박경화 선생님이 또 얘기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같이 이 역사 속의 분권, 자치 이런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준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내가 이 자치 조직을 이끌어 나갈 거냐 아니면 그 안에 한 명의 이제 멤버로서 어떻게 지낼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아주 너무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재밌었던 게 이게 정말 어떤 일은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일은 대충하는 그 기준이라는 게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심전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한테 잘해줬는데 당신도 나한테 잘해줘야지. 이렇게 통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통 문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서구적으로 들어왔던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우리의 전통 문화와 맞닿았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치문화를 이끌어 나갔던 건 위에서 가르치는 사대부층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민중들이었다라는 부분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숙이 그리고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촌계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네, 맛만 보여주셨는데 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자 그럼 박경화 교수의 강연을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준 선생님께서는 전통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성, 협동정신 이런 요즘에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총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고 촌계를 중심으로 그 주민들 간의 협동하던 모습을 슬라이드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시대 그 자치조직은 이제 대표적으로 향약이죠. 근데 향약의 성격이 조금 누가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향규는 사족들 간의 그 이해관계 속에서 향촌을 지배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계니 그 고을 단위에서의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령들이 와서는 향촌 통치를 하기 위해서 주연향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했습니다. 요구와 결이 다른 가장 기층민들이 사는 그 한 행정동 밑에 한 10여 개의 촌이 있습니다. 한 25가구 정도, 요 정도를 구성해서 30포에서 50포가 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것을 이제 학술적으로 촌계라고 정리했습니다. 동네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 틀리지만. 근데 이 촌계가 연구가 많이 진전이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아까 이해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관습법입니다. 문서로 남기지 않아요. 우리 기층민분들은 당연히 불효자는 덥석머리라고 해서 뚫뚫 말아서 떼지고, 그 다음에 더 나쁜 사람은 불통수와 우물을 같이 공동우물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불씨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관습법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총계의 우리의 전통적인 오늘날의 주민자치의 전신인 원형인 이 총계의 모습이 연구가 많이 안 됐는데 그래도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생활 공동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그다음에 이웃집 숟가락이 몇 개까지도 안다 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 총계에서의 그 생활 공동체의 삶 속에서 나온 겁니다. 둘의 공동 노동 할 때 각 집마다 장적 한 명씩 내 가지고 모내기를 모신기를 해주는 그런 노동 공동체의 성격. 세 번째로는 정월 대보름에 주로 이제 그 마을의 1년간의 평안, 농사의 평안을 위해서 풍년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마을굿. 이런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런 전통 시대의 삶이 이 1894년 고종대 갑오 개혁을 기점으로 상당히 이 바뀌게 됩니다. 그 갑오 농민 혁명을 통해서 밀란이라 그래서 많이 일어나죠. 좀 이것들을 반영한 것이 갑오 개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방 개혁을 고종이 그 칙명으로 지방 개혁 사업을 지방에다 맡겨라. 지방자치조직에다 맡겨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895년에는 향해 조규, 향약 장정을 반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까 말한 향해는 예전에는 지방의 사족들이 고을에서 자기들 간의 이익을 위해서 밑에 기층민들을 통치하기 위한 조직이었는데 그 멤버가 양반 중에 양반만 들어간 게 향해였는데 바로 갑오개혁에서 나온 향해 조규는 이제는 반상을 가리지 말고 누구든지 참여한다. 대회는 향회 대회는 고을읍에서, 그 다음에 충회는 면에서, 그 다음에 소회는 리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의 리직강, 요즘 말하면 이장을 선거로 뽑아요. 그리고 그 선거, 그 이장의 출마 자격은 첫 번째, 세금을 포탈한 사람은 안 됩니다. 이건 요즘보다 더 선진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 많이 낸 사람은 제일 윗자리에 앉혀요. 공평하게. 더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게 이제 1895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자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됐습니다. 다만 안타깝게 그것이 이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서 우리의 그 자치적인 것이 이제 무너졌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30년 전 동안 다니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한 200군데에서 정월 대보름 또는 10월 상달에 마을의 그 풍년, 평안 이런 것을 기원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사도 지내는 제사 공동체도 있고 두레 공동체도 생활 공동체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보는 첫 번째 이 사진은요. 청양군 정산면 용두리의 장승제입니다. 이 장정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갖고 와서 장승을 새벽부터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장승을 쓸 때 우리는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이라고만 알지만 여기는 그렇게 안 써요. 천상 천하대장군, 동서남북 중앙대장군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청양군은 그 칠갑산이죠. 호환이 많았어요. 호랑이 환이. 그 호랑이나 잡귀신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말도록 천상 천하를 막았어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 중앙을 다 꽁꽁 막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건 기온이 저속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장면 사진을 보시면 그날 제주 집에는 두레 깃발이 꼽혀져 있습니다. 천상천하 지대본이라는 두레 깃발을 꽂고선 이제 그 마을 행사를 하루에 벌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풍물패들이 모여서 이제 풍문을 두드리고 이 정월 대보름날이 제일 추운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잡은 돼지 삼겹살을 구워서 지금 먹고 있는 저 장면인데 저도 정월 대보름 때만 되면 엉덩이가 들썩거려요. 바로 이 용두리의 그 삼겹살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당신들이 만든 장승과 소떼를 저 두레 깃발을 지금 앞에 세우고 나가고 마을 입구로 갑니다. 마을 입구에다 세워야지 이제 귀신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호랑이도 못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풍물배가 두드리면서 가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주목해 주세요. 지금 할아버지가 이 조금 전에 있던 그 모자 북 다 던지고 가운데에서 지금
춤을 추고 계셔요. 춤을 추고 계시고 옆에 객들이 이제 들고 춤을 추는데 저 장면을 제가 옛날에는 계속 이다가 얼마 전에야 깨달았어요. 이 청양이 마한 집안입니다. 백제 그 전에 마한. 중국의 삼국지를 쓴 진수가 썼는데요. 진수가 3세기에 쓴 삼국지에 보면 그게 역사 삼국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삼국지는 그건 한 500년 전에 쓴 소설 삼국지, 삼국지연입니다. 거기서 보면 위지동이 전에 마한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 남녀노소 군치 음주감 남녀노소가 다 모여서 술을 마시고 노는데 춤추는 모양이 팔과 다리를 하늘로 들었다 내렸다 하는 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저기 80 넘은 할아버지가 춤추는 장면이 바로 1300년 전에 진수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저기에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 일본의 그 마쓰리는 동네마다 세계적인 축제로 나가고 있는데 바로 이게 우리의 마쓰리가 우리의 이 축제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그 축제로 해서 거기는 세계적인 축제로 되고 있고 우리는 이 전통 문화가 미신으로 몰아쳐서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마을에 요즘 축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부 사람을 불러서 그 동네 사람이 구경꾼이 되는 객이 되는 이런 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네는 얘기를 들었더니요 6.25 때 좌우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마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월 대보름 날 같이 모여서 장승을 만들고 같이 축제를 하고 즐기면서 그 갈등이 상당히 완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의 정신적 일체감 하나로 만들어지는 통합, 화합 하는 이런 기능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축제, 보는 축제하고는 틀리죠. 자기 스스로가 주인공이 돼서 있는 그런 축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상속마을에 지금 그 마을 입구에 그 금줄을 둘렀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만든 것이 뒤에 있고 앞에 만든 장승을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재간집에 금줄을 이제 둘러놓아 있고요. 여기는 새벽 5시에 제사를 지내요. 아까는 저 해 떨어지기 직전에 지내는데 여기는 그 둘의 기백기 싸움을 했답니다. 하성마을과 상속마을 간에 둘의 기백기 싸움을 해서 둘의 길을 뺏어야지만 자기 동네가 풍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싸우다 보니까 닭이 회를 치는 거예요. 회를 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을의 수호신이 햇빛이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싸우다가 중지하고 제사를 지냈대요. 그래서 새벽 5시경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제 그 모습을 여기서 지금 제사를 지금 올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의 소지를 저 소지를 태우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동네 사람의 일련의 소원을 빌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게 끝나면 그 동네 사람끼리 신에게 자기 마을의 수호신에게 바쳐진 그 술을 가지고 음복을 해서 같이 일가다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 동안 가정주부는 남자들은 마을 입구에 나가서 장생제를 지내는 동안 그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안주인인 부인이 그 조항신 부엌신한테 가서 지금 비는 모습이에요. 서울의 유학관 우리 삼돌이가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먹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쌀독에 쌀이 떨어지기 말라달라고 지금 비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 끝나면 장독대로 가요. 장독대에 가가지고 지금 천룡님이라 그래요. 간장 된장이 잘 익어서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해달란 이런 겁니다. 저걸 우리 전통적으로 비손이라고 해요. 손으로 빌어요. 바로 이 어머니의 이런 정성 속에서 그 자라나는 자식들이 잘못될 수가 없겠죠.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농촌이 향촌이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안방으로 가요. 안방에 가서는 그 성주님한테 빌어요. 성주님한테. 그럼 안방에 성주님이 누구냐? 천장 위에 조그만 가죽 주머니가 달렸는데 가죽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게 성주님인데 그게 누구냐면 작년에 햅쌀이에요. 햅쌀. 햅쌀을 모셔요. 그러면서 지금 뭐 주문을 막 애우고 소지를 올리면서 작년에 시집온 우리 며느리가 튼튼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올리는 겁니다. 이런 우리 모습 속에서 살아왔던 거죠. 그 다음에는 호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그 이 논두렁에 있는 금줄이 쳐졌어요. 논두렁에 금줄이 쳐졌다면 자기들이 모시는 신이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그 돌멩이가 위에 무슨 각 같은 게 하나 씌워져 있죠. 저분이 바로 논두렁 신입니다. 자기들의 농토를 잘 지켜달라는, 지켜주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막걸리 먹고 지나가다 저기도 소변 넣는 경우 큰일 나죠. 제일 중요한 여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아침부터 새끼줄을 꼬아요. 동화줄이죠. 왜냐하면 호남에서는 줄다리기를 벌입니다. 그 농사 풍년을 아까는 두레기 충청도는 두레기 뱃기 싸움으로 풍년을 기원하지만 여기서는 줄다리기로 기원합니다. 싸워서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줄다리기를 해서 세 번을 해서 여자가 꼭 이겨야지만 풍년이 오는데 남자들이 안 질려 그래도 꼭 지게끔 돼 있어요. 여자가 두 번 꼭 이겨요. 그 일부러 져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남녀가 모여서 동화줄을 꽂죠. 한 30m. 그 앞에서부터 꽂으면서 계속 뒤로까지 가 있는 장면이고 지금 저기 있는 저 동화줄을 일곱 줄을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저 사진은 30m 사람들이 쭉 앉아요. 앉아서 지금 일곱 줄을 하나로 묶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저런 것을 하려면 온 동네 사람이 다 달려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저 문화가 다 깨졌어요. 제가 학생들을 버스 한 대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30년 전에도 저걸 할 수가 있어서 아마 지금은 다 사라진 우리의 이제 모습입니다. 지금 저 위에 보이는 저 사진이 그 당산나무죠. 예, 그래서 당산나무에 그 끝나고 나면 그 동화줄을 감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멋있는 문학적 표현으로 당산에 옷을 입힌다고 합니다. 새 옷을 이제 입어놓고 헌 옷은 이제 작년 옷은 이제 태우죠. 예, 그렇게 되고 예, 남녀가 이제 암줄 숫줄을 가운데 지금 그 두레 복장을 하고 두레 깃발을 꼽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당겨서 어느 쪽으로 많이 쏠리면 예, 어디가 이긴지 아는데 그 옆에 장면에 보면 지금 남녀가 나눠줘서 하는데 왜 여자가 이기냐면 여자들이 잡고 있는 줄이 아래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밑으로 좀 쏠리게끔 되어 있고 총각들이 여자 편에 들어가요. 총각들이 여자 편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또 이 줄을 잡지 못하는 할머니들은 이 빗자루를 손에 다 들고 있다가 남자들한테 가서 손을 때려요. 당기는 순간 놓치게 만들어서 어쨌든 남자들도 최선을 다하지만 꼭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자들은 그 동화줄을 왼쪽 어깨에 메고 남자들은 오른쪽 어깨에 메고 또 이 지신밟기, 오방돌기, 앞마당부터 뒷산까지 한 바퀴를 삥 돌립니다. 삥 돌고 가는 동안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30m 되는 줄이니까 줄이 왔다 갔다 하면 용트림 한다 그래. 그러면서 장난도 치고 또 아주머니들은 새참을 만들어가지고 메고 가는 사람들 입에다 또 놓주는 연이 저런 연이가 없습니다. 연극 저런 연극이 없어요. 살아있는 우리 삶을 위한 이런 연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저 작년에 했던 동화줄이 이제 감겨져 있는 모습이고 지금은 새 옷을 입혔어요. 옷이 다 끝난 다음에는 남자들을 다 떨궈버리고 지금 여자분들끼리 모여서 풍물을 치고 한바탕 또 노는 겁니다. 호남은 이제 가보니까 그 남녀 평등 또는 여성 상위 정도적인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저기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촌에는 없느냐 하면은 또 있어요. 이 서산에 그 창리 마을이라고 옛날에 그 현대 정기용 회장이 만들었던 그 간척지 서산 간척지에 가면은 그 부성면 창리 마을에 가면 그 서해바다 신이 임경업 장군입니다. 병자호란 때 임경업 장군이 서해바다를 거쳐서 중국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모시는 신은 억울하게 죽은 귀신일수록 무슨 그 효임이 많다. 그래서 서해바다 조기의 신은 그 임경업 장군입니다. 그래서 임경업 장군을 모시는 영신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집에서 이제 거기서도 풍어를 위해서 각 오방기를 각 배마다 꼽을 것을 이제 걷어 갖고 와서 마을의 수산 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라가서 그 임경업 장군한테 풍어제를 지내는데 우리 민속은 남녀 평등입니다. 그래서 임경업 장군이 있고 또 옆에 그 부인 시인을 같이 모셔놓고 또 거기에서 금을 가지고 고기 잡는 연희를 또 한바탕 벌리고 그러면서 거기서도 밤 2시, 3시 되면 싸워요. 그 텐트 속에서 막 왜 1년 동안 같이 고기 잡으러 다녔던 사람들끼리 또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을 새벽에 술 먹고 거기 싸워서 풀고 아침 6시에 해가 뜨면은 자신들의 그 띠뱃놀이가 있어요. 띠배를 바다에 띄워 보내면서 자기들의 그 소원을 또 갈등을 전부 다 그 해소시키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자치문화 이 총계의 특징은 지역마다 다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경상도 강원도 쪽 지역 얘기 안 했는데 거기는 또 산간지방은 산간지방대로 산간지역 나름대로의 또 다른 모습 나무를 붙잡고 또 비는 자기들의 그 수호신한테 소원을 비는 이런 모습 속에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촌재의 제사를 지낼 때 강릉 초당동에 가면 초당동 동계에 가면 1년 365일 그 제사 날짜를 동계 서류에 장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 동네 사람의 그 마을의 그 제사 날에 온 동네 사람이 같이 참여하는. 그 점에 그 총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혼상시 부조입니다. 결혼할 때 가난해서 처녀가 시집 못 갈 때는 같은 동네 사람이 추정을 해서 시집을 보내주고 또 장례를 치를 때는 상여를 할 때는 상여꾼 필요하죠. 많은 수십 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내는 그다음에 그 N분의 1로 똑같이 말하면 물건을 내든지 돈으로 내든지 하는 이런 그 수평적인 이런 상호부조적인 협동조직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상호부조 협동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우리의 그 고종 때 그 향회에서의 민권의 확대 자율적인 그 대표자를 뽑는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 이해준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유향소, 경제소, 향야에서의 끊임없는 기층민들의 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 문화, 이 정신적 문화를 우리가 현대 속에서 계속 계승해서 나아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혜준, 박경화 두 교수님의 강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할 때요. 아무래도 이제 뭐 태정태세 문단서부터 시작해서 중앙 위주의 역사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늘 들려주신 이 지방의 이야기들이 너무 좀 새롭기도 하고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놀랐던 게 투표, 주민들이 투표를 하는 제도가 고종 때 생겼다는 게 박 교수님 정말 놀라웠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다시 없어졌다가 이렇게 또 민주시민사회가 되면서 부활을 하게 된 걸까요? 아무래도 그 식민지 지배죠.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지배하자마자 1912년에 면리를 통폐합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치성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2장에 해당하는 근데 투표를 뽑는 2장에 해당되는 사람을 구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려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 군에서 지정해버리죠. 거기서 우리 자치성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향약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향약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 각 향교에서 일제시대에 향약을 시행하면은 보조금을 주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미풍양속이다 얘기하지만 뭐 그 충효를 강조하는 이제 그런 속에 가고 그 우리의 그 자치적인 의결권이든가 이런 것은 이제 박탈된 상태에서 가죠. 제가 그 몇 달 전에 구입한 고문서를 보니까 성균관에서 네. 지금 서울의 성균관에서 네. 명년당 향약을 시행했어요. 고문서에. 근데 그 향약장이 누구냐? 예. 일진회를 회장으로 이끌었던 이용구 친일파가 향약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거 뭐 그 당시 그 상황을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예. 아니 물론 이제 그 갑오개혁 시기 이후긴 합니다만 사실 지방의 것들은 지방이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를 한 것도 놀랍고 그리고 또 이제 반상을 불문하지 않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이제 이장 자리에 좀 높은 곳 이런 것들도 좀 놀라운데 당시에 어쨌든 그동안 기득권을 좀 갖고 있었던 뭐 사대부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이제 나왔던 리더와 이제 멤버십 얘기하셨을 때 리더격이었던 사람들의 반발이나 저항은 좀 심하지 않았나요? 처음에 이제 그런 제도가 나왔을 때 있었죠. 1894년에 그 신분제가 폐지되죠. 그렇죠. 폐지가 되지만 1904년에 그 향약에 보면은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 신분을 따지는 그런 향약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게 이미 그 시절에 또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예. 예. 아까 저는 또 우리 그 이해준 선생님 강의에서 너무 좋았던 게 저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벌써 이제 우리 자치분권 대학 특강이 몇 회 쭉 진행을 하면서 저도 다른 선생님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아, 리더십과 멤버십이라는 생각 자체를 오늘 저는 좀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뭐가 더 나을까요? 리더십을 갖고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멤버십의 일원으로서의 또 역할을 하는 게 더 낫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뚝 잘라서 얘기하면 마을 공동체, 생활 공동체는 분명히 멤버십이죠. 네.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면서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근데 이제 근대적인 서양 제도가 들어오면서는 예를 들면 우스갯소리로 명물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대학을 나왔느냐, 석사 박사를 땄느냐, 행정 경험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을 생활 공동체 같은 경우는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이 많고 존경받는 어른이 딱 있거든요. 그분 말씀. 그래서 옛날 같으면 법조문 따지는 게 아니라 어르신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 하지 마. 한마디면 그냥 가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다 따르고. 그래서 멤버십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주민자치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이제 도시 같으면 그 아파트 같은 데는 네네. 멤버십이 주가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지방의회라든가 지방분권이라든가 지방자치라는 걸 행정으로 할 때는 리더십이 그래도 필요하겠죠. 우리 주민자치분권에서 얘기하는 이런 쪽의 의식을 가진 분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게 나를 참. 아, 오늘 두 선생님 덕분에 정말 너무나도 재미난 이런 일화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조들의 지방자치를 공부했던 오늘 이 시간 뭔가 대단히 좀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고 야, 왜 우리가 이렇게 지방자치를 어렵게 생각했었나 알고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예, 다 해왔던 것들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 안 하면 혼난다. 어떻게 보면 상식과 같았던 이런 것들이 가장 작은 단위의 마을을 이끌어가고 또 그 안에서 생활하는 공동체 의식을 만들었던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 상식이라는 말 안에 이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 대학 특강 똑똑 자치분권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